처음으로 마누카 꿀을 샀습니다. 요게 35불이에요. 조금 이만큼 큰 건 85불. 아직 안 먹어봤어요. 요만큼만 해서 먹을까요? 쌈? 쌈? 제 기억으로 밥집 많잖아요. 신림동에 진짜 우렁된장 짜지 않고 정말 맛있는 우렁된장 쌈밥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가끔씩 진짜 그리워요. 아무튼 제가 오늘은 건강하고 쌈도 여지껏 많은 쌈을 먹었는데 양배추 쌈을 이렇게 쪄야 된다는 그런 양배추를 삶아야 된다는 그런 귀찮음 때문에 안 해 먹었는데요. 이제 양배추를 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40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이렇게 아프고 나보니 배가 아프고 나보니 무서워진 거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아 나도 옛날에 술 많이 마셨는데 그게 몸이 안 받아서 저절로 끊어져요. 저절로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지만 많이 먹고 마셨다 신경은. 오랜만에 맛있단 말이야. 건강하단 말이야. 자 일단 두부. 제가 부침용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생식용이 좋겠죠? 근데 어쨌건 두부 뜨거운 물에 이렇게 살짝 데칠 거예요. 뜨거운 물에 데친 두부를 으깨고 다진 마늘 조금, 된장 한 스푼 정도. 전 짜지 않게 조금만 넣었어요. 그리고 참기름 살짝 두르고 설탕도 아주 살짝. 검은 깨를 갈아줍니다. 이제 잘 섞어주세요. 고소한 쌈장이 됐어요. 두부 쌈 장장장장 장자라. 맛을? 자 이제 아이들 저녁 만들어주고 먹어볼까요?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오늘은 좀 특별해요. 건강한 먹방이에요. 오늘 좀 특별한 게 많아요. 화장품도 좀 바꿨고요. 쌍꺼풀 테이프 오늘 붙였어요. 붙이고 약간 이렇게 한 예술씩 라인을 하려다가 좀 다른 식으로 눈화장을 했고 그리고 보리차. 보리차. 좀 특별한 쌈. 특별한 두부장. 건강 챙기자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좀 그동안 안주 기름기 매운 거는 사실 맵찔이라서 가끔씩 먹었는데 쌈장 그것도 염분이 많잖아요. 이것도 된장 살짝 넣었어요. 아까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마늘 살짝 넣고 된장 넣고 그리고 부추가 저 이제부터 마리TV의 먹방은 건강식 위주가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부추가 사실 그리고 양파 있잖아요. 제가 생양파 좋아하고 생마늘 좋아하고 생부추 좋아해요. 생마늘은 고기 먹을 때 생마늘 먹고요. 마늘과 생양파는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근데 생부추도 많이 먹으면 아프시다고 그러잖아요. 생부추. 근데 이 부추가 제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다 이제 네이버 뭐 검색하잖아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보면 위점막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양배추, 토프, 건강한 쌈. 된장 조금 넣었거든요. 된장 좀 많이 하고 집된장이 맛있다. 된장 좀 많이 하고 두부는 지금보다 적게. 근데 이렇게 해도 맛있어. 검은 깨. 닭갈비에다가 이렇게 쌈 싸먹어도 이 양배추 너무 맛있겠다. 삼겹살 괜찮아. 어이. 너무 맛있네요. 이게 진짜 맛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검은 깨가 있으니까 들기름이 있으면 더 맛있겠다. 응? 더 맛있었겠어요. 들기름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맛있고 난리. 보리차도 맛있고 두부장도 맛있고 비도 오고 해물파전에 막걸리 두부장 쌈에 보리차. 아, 치킨 먹고 싶어. 우렁 된장 안 부러워. 이게 더 건강해, 집에서 만드는 게. 응? MSG 없고 얼마나 좋아. 아까 이걸 만들었어요. 액세서리 부자재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문 키가 있어요. 도어락. 현관은 도어락인데 대문 키가. 참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야. 막 까먹고. 옛날에는 열쇠 까먹으면 레스토랑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는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요 자꾸 까먹어서 열쇠 고리 막.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그냥 이 줄이 있길래 열쇠만 딱 놓기. 그래서 요거 요 처음이랑 요 미키마우스랑 같이 해서. 제가 베지테리언은 되게 싫은데요, 약간 두부 콩 이런 게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단 위주. 마티님들도 저랑 같이 해요. 두부 콩. 제가 과일 정말 안 먹고 채소 잘 안 먹는데 같이 해요. 제가 광고하는 그 그린 주스도 그렇고 그걸로 채워지지 않은 거 보충하지만 이제는 식단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마티고 술친구 마티고님들 계시죠? 지금 술 한 잔 딱 놓고 보시는 분 아 계시죠? 뭐에다 드세요? 짠. 아, 저는 물회에다가 화이트 와인 한 잔 땡기네요. 맥주 마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보리차,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아포도 주스. 술 없는 먹방도 괜찮죠? 이거 이렇게 해도 예쁘겠다. 쌈을 저 손 깨끗해요. 봐봐 이렇게 있잖아요 마지막. 다 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놓는 거야. 훌륭하네. 훌륭한, 어머나 세상에, 훌륭한 에피타이저 or a vegetarian 식사가 되는 순간이네요. 어때요? 구독.